연예계 대표 만능체육돌 제국의 아이들 멤버 동준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국의 아이들 멤버보다는 운동선수로 기억될 정도로 그의 스포츠 활약은 대단한데요. 체육돌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MBC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에도 출연해 남다른 운동신경으로 각 종목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KBS 출발 드림팀에도 출연해 드림팀 에이스 멤버로도 활약했죠. 그리고 지난해 추석특집 프로그램 리얼스포츠 2온에 출연한 동준은 당시 함께 출연한 파이터 채용만이 강력한 우승후보로 동준을 꼽을 정도로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 사상 최초로 중국 무술의 최고봉 소림사 본관에 들어가 무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소림사의 정통 무술에 도전하는 강인한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운동이면 운동, 무술이면 무술, 못하는 게 없는 동준 씨, 이러다 가수 접고 태능 선수촌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